10분 드렸는데 시간 잡다가 많이 취약해 주셔가지고요. 뭐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여기 계신 그 프로에서 자유 토론 최소한 한 가지는 받아야겠죠. 예. 그래서 뭐 저희가 다행히 요 끝나고 나면 10분간의 휴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질의하셔도 되겠지만 이 시간에 꼭 하시겠다는 분 지금 손 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뭐 눈치 오실까 봐 예. 예. 석학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처음에 발표 주실 때 저는 감동을 먹었던 게 그 규제 완화 부분에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미국법도 그렇고 영미법도 그렇고 다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네거티브는 몇 개만 빼놓으면 과학자나 아니면 사회과학 하시는 분이나 데이터 뭐 AI 금융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포지티브 규제는 이제 몇 개만 할 수 있고 법에 정한 거 나머지 수백만 개를 다 못하고 법이 정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는데요. 그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제가 질병관리본부 저도 산하경관병 다 했으면서 거기서 미국에서 상용화돼서 수입해온 그 플라즈미드 DNA 이런 거를 쓰면서요. 그거를 다 가지고 논문을 이제 다 썼어요. 그래서 억셉트도 다 되고 했고 나중에 보니까 뭐 교수님들이 수백 명이 이미 사용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물질을 사용한 건 위법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교수님들이 200명쯤 다 내셨는데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자유로이 하는 거일 수 있지만 네, 우리는 그거를 규제하는 미안합니다. 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예예. 예.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위법자가 되어 있었는데 10여 년 뒤에 또 이게 이제 큰 발전 전략의 항목에 이렇게 해서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또 걱정인 게 왜 이게 10여 년 앞으로도 20여 년 동안도 이게 이게 개정이 안 될 거인가 과기부도 오시고 연구재단도 오시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. 언제쯤 이게 30년까지는 될까요?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? 단 30초 이내.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돼서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법 체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푸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하나하나를 찾아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30초가 다 된 것 같은데 뭐 법 예. 부터 시작을 해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저희가 1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질문도 많으시지만 진행을 위해서 꼭 참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1부를 갖다 발표해 주신 우리 박성현 회원님, 그다음에 그 지정 토론해 주신 노경원 실장님, 그다음에 특히 시간을 많이 아끼신 최영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거의 덧붙여서 진행을 도와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1부를 마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